자,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에너지법입니다. 에너지법이고요. 자, 실제 일법 변형 에너지법입니다. 이제 구조 기술사에만 좀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에너지법은 자, 먼저 개요입니다. 자, 탄성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구조물의 작용하는 모든 외력이 한 일, W1은 한 일은 구조물이 변형을 일으킬 때 발생하는 내력의 일, 즉 WI 변형 에너지라고 합니다. 이 변형 에너지가 동일하다는 에너지 보존의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. 다시 자, 에너지법입니다. 자, 에너지법은 개요 탄성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조물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이 한 일은 구조물이 변형을 일으킬 때 발생하는 내력의 일과 동일하다. 이게 에너지 보존의 원리입니다.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런 단순보에 대한 변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발력이 생기겠죠. 가운데 들어오니까 2분의 P가 생길 겁니다. 그러면 자, 먼저 첫 번째 외력의 1 W1은 2분의 1 PS입니다. 두 번째 내력의 1 WI는 적분입니다. 0에서 L 사이에 EIM 제곱 dx. 그러면 두 배죠? 두 배. 왜? 0에서 2분의 L까지. 그리고 EI 분의 1을 끄집어내고요. 그 다음에 2분의 px. 뭐예요? 이게 m이죠? m입니다. 힘모멘트 제곱 dx는 이거는 다시 나오면 P 제곱 나오면 4 EI P 제곱 끄집어내고 적분하면 3분의 X의 3승 0에서 2분의 L까지 이걸 계산해 보면 96 EI분의 P 제곱 L 3승입니다. 따라서 에너지 법을 적용을 하면 W2는 WI 즉 2분의 1P는 96 EI분의 P 제곱 L3승 날라가죠? 48 따라서 48 EI의 P L3승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. 자, 이거에 대해 큰 단점이 있습니다. 일단 단순보의 변형입니다. 단순 변형, 외력의 1 나오고 내력의 1 공식입니다. 이거를 에너지법을 적용해서 처짐을 구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단점이 있습니다. 에너지법의 가장 큰 단점. 첫째, 집중, 하중, 한 개만 적용이 가능하고요. 또는 하중, 작용점의
변형만 산정 가능합니다. 두 번째, 외부 일에 의한 일 양을 계산할 때는 중첩의 원리가 성립됩니다. 하지만 내부 일, 내부 즉 변형 에너지는 중첩의 원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. 이 단점. 따라서 에너지법은 실제 일법 변형 에너지법이라고 탄성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조물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이 한 일은 구조물의 변형을 일으키는 발생하는 내력의 일과 동일하다. 에너지 보존의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. 2022년 6월 2일 안병입니다. The best or nothing.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